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요 예쁜 발렌타인 자스민 좀 보세요. 요즘 어쩜 이렇게 꽃을 예쁘게 달아주는지. 아, 이 꽃 보고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이 아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겨울에 이 베란다 안에서 요 잎이 이렇게 풍성한 잎들이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앙상한 가지. 얘처럼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이런 줄기만 있었는데 봄에 여기 노지로 내놨더니 이렇게 잎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고, 제가 여기 화분갈이는 안 해주고 여기다가 흙을 파내고 유박비료를 조금 넣어줬었어요. 넣어주고 계속 봄부터 이렇게 오는 비 맞으면서 노지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요즘 최고로 꽃을 예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꽃송이가 이렇게 늘어지면서 피어주니까 정말 예뻐요. 등나무 꽃 피면 그 그늘 아래 들어가면 행복하잖아요. 그 느낌을 주는 발렌타인 자스민 꽃입니다. 얘가 줄기가 워낙 가늘어서 가는 아이로 형성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묶어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는 줄기가 여러 개 모여서 이렇게 많은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원래 또 이렇게 새순을, 큰 새순을 이렇게 내줬어요. 여기서 이렇게 또 꽃을 많이 피워주네요. 이 아이들은 좀 더 있다가 삽목해야 될 것 같아요. 꽃이 끝으로 맺혀가지고 무거워서 이렇게 축축 처진답니다. 나름대로 한 잎, 한 줄기가 그렇게 나가 있어도 너무너무 예쁘죠? 정말 색감이 어쩜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죠? 신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예뻐요.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그리고 삭소름, 여기서 풍성하게 있던 아이는 물러서, 정말 물러서 다 거의 제가 삽목을 몇 개 해서 저기 테이블 밑으로 넣어놨거든요. 저기 밑으로. 그런데 이 아이는 제가 집에 있던 거 분갈이 해서 여기 갖다 놨어요. 이렇게 튼튼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약간 뒤쪽으로. 엄청 튼튼하게 자라고 있죠.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가 완전 소생했습니다. 싱싱해지고 꽃도 많이 매달아주고 있는데 저녁 무렵이라 이렇게 또 꽃으로 어무리고 있네요.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 아메리칸 블루인데 이 아이도 아주 잎 끝에 꽃을 매달아주고 있네요. 아유, 토레니야. 완전 힘없는 아이. 제가 여기 분갈이 한 적 있었잖아요, 그때.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자리 잡아가지고 이 사랑스러운 꽃 좀 보세요. 꽃대를 이제 쑥쑥 올려주고 있습니다. 비 엄청 많이 왔는데 비 다 맞고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던 아이가 이렇게 이제 방근을 적응하고 나서 햇빛으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짱짱하고 건강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저희 집 목마갈이는요, 그때 막 이렇게 잘라주고, 제가 이별 진짜 많이 해줬잖아요. 잘라주고 여기 파내고 여기다가 또 유박비료 보충해줬잖아요. 지금 이렇게 싱싱합니다. 너무 건강해 보이죠? 잎 보세요. 입장 보세요. 너무 짱짱하고 건강해 보이죠? 여기 얌체 같은 꽃도 피어줬네요. 꽃 애들이 힘이 없을 때 조금 잘라 주시고 아래에다가 거름도 보충해 주시고 하면 아이들이 충분히 건강해 줄 수 있답니다. 그럼 또 더 이쁜 꽃을 볼 수 있겠죠. 예, 발렌타인 자스민 제가 삽목해 놨던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요 수미미티도 제가 하나는 집에 놔두고 하나는 동생네 정원에 갖다 놨는데 색감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진하고 짱짱해요. 건강하고. 저희 집에 있는 것은 아무리 햇빛 보여준다 해도 웃자람 느낌이 있고 꽃색이 이만큼 진하게 나오질 않아요. 햇빛이 보약이죠.
이 아이 천사의 나팔이랑 엄청 닮았죠. 이 아이 생명력은 정말 말로 할수 없을 만큼 강하답니다. 천사의 나팔은 아래쪽으로 달리는데 이 아이는 고개를 진짜 꽃송이를 위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여기에 고일 만큼. 그래도 꽃이 색감이, 저는 이꽃 색감을 참 좋아해요. 노랑 분홍도 이쁘지만 이 꽃도 참 예뻐요. 뭐 독종풀이라는 뭐 그런 이름을 뭐 악마의 나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아이가 저는 밉지가 않아요. 제가 무너지는 아이들 싹스러움 이렇게 삽목해놔서 노지에 아래쪽에서 이게 이 테이블 아래에서 적응시켜서 내놨는데 지금 짱짱해졌어요. 그리고 이 카랑코에도 잘라서 꽂아놨는데 다 자리 잡고 잘 지냅니다. 란타나도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얘도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고 물도 좋아합니다. 요즘 만데빌라 같이 예쁘게 꽃 피워주는 애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만데빌라는 이게 노지에서 키웠을 때 정말 예쁜 꽃을 끊임없이 피워주는 착하고 예쁘고 그런 아이 같아요. 이 바늘꽃 핀거 보세요. 지금 한창 피고 있습니다. 이 담장 옆으로 돌담 사이로 이렇게 예쁜 옥나팔꽃을 심으면 나름대로 예뻐요. 많이 막 침범하지도 않고 또 엄청 키도 조금 덜 자라면서 약간 척박한 땅에서 키워주면 이 분홍 낯달맞이 꽃이 정말 계속 꽃을 피워주니까 효자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예쁘죠?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담장 사이에 틈에서 이렇게 잘라냈죠. 이렇게 잘라내가면서 키워도 이렇게 계속 여름 내내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너무 자리 차지한다고 하지만은 안 와도 될 그런 심는 장소에 따라 아이들이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가 여러 송이가 피었습니다. 밭가에서. 오늘도 어느새 또 해가 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다 맑았다가 아주 날씨가 요란스럽습니다, 요즘. 이 배풍등은 줄기를 쭉쭉 올리면서 자라는 넝쿨 식물이라 이렇게 아치형 이런 울타리를 만들어주면 이들이 타고 올라가면서 얘들이 노지에 심어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은 여기 화분에 심어져 있지만 노지에 심어주면 얘들이 굉장히 자라는 속도도 빠르고 또잘 자라고 꽃도 굉장히 예뻐요. 송이 좀 보세요. 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송이 맺고 있는 거좀 보세요. 예쁘게 달아주고 있답니다. 그때 어둑어둑해지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